여러분,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셨어요? 저도 오늘 감사한 분에게 아주 예쁜 선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. 한번 열어볼게요. 이 박스에 이렇게 테이프에도 예쁘게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. 상자 포장까지 되게 꼼꼼하게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.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. 이쪽으로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안에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어요. 이걸 먼저 꺼내볼게요. 이렇게. 그리고 이 안에는 리본이랑 달력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리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달력을 뽑아볼게요. 이 앞에 인사말이 적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비브레입니다. 2020년 비브레 인력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력과 함께 보내는 2020년 다정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앞에 편지가 들어있어요.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. 아까 읽어드렸던 편지가 이 앞에 이렇게 반투명하게 이렇게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인력 안에 있는 도서 목록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인력이고요. 한장한장 넘겨볼게요. 1월달. 누구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. 이런 문장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1월 1일에 있는 문장은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? 얼마나 사랑하는지 헤아려 보죠. 이런 문장이 있고 이 문장의 출처가 아래에 적혀 있어요. 어떤 책에 나온 문장인지. 매일매일 문장이 적혀 있는 건 아니고 1월 1일에는 있었는데 2일에는 안 적혀 있고요. 3일에는 문장이 또 적혀 있어요. 나는 1월에 사람들이 유독 사랑스럽다. 이런 아주 좋은 문장들이 이렇게 하나씩 적혀 있거든요. 종이 질도 정말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이거 한 장을 떼어가지고 벽에 메모지처럼 장식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뒤에다가 좋은 문장 같은 거 적어서 건네주기도 좋을 법한 그런 아주 좋은 부드러운 종이에요. 숫자 옆에 달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. 이게 진짜 달의 모양이래요. 너무 신기하죠? 이렇게 달이 바뀔 때 다른 색이랑 다른 문장이 적혀 있고요. 요런 식으로 한장한장 떼어가지고 찢으면서 사용하는 인력입니다. 너무 예쁜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근데 이 인력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. 아까 이거 있잖아요. 여기다가 세워놓고 쓰는 건가 봐요. 이런 받침대가 있어요.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쓸 수가 있대요. 너무 고급스럽죠? 너무 고급스럽고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인 것 같고요. 이 인력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이 그냥 평범한 문장들이 아니고 되게 따뜻하고 감수성도 있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리고 아침에 이 인력을 이렇게 열었을 때
하루를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연말 선물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같이 열어보고 소개를 해드립니다. 저도 굉장히 감사한 분에게 이 선물을 받아서 내년 하루하루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이 인력 구매를 원하시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. 여러분이 선물하고 싶은 분 아니면 나 자신에게 올해 수고했다고 내년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선물 한번 해보세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